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각설이 타령에서 우리가 평소 때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각설이 타령이라는 것은 각설, 깨달을 각자의 말씀 설자,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진리를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한다는 것은 법문, 깨달은 자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법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설이 타령이 거지가 우리는 그 각설이 타령을 보통 부릅니다. 뭐 품바 타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러하지만은 각설이 타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유로운 깨달아서 얻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자 그가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지라는 것은 물론 거렁뱅이처럼 얻어먹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은 거지 한자로 그대로 보자면은 클긋자 뜻지자 큰 뜻을 가진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그를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거지가 깨달은 자가 그렇게 큰 뜻을 품고 있는 자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아주 조밀하게 작은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깨달은 자의 말씀을 각설이 타령으로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자나 한자 뜨거워 보고 얘기하고 2자나 한자 그 한자를 풀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말을 풀어내고 이러는 것들이 시류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삶의 애한도 있고, 또 몰랐던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고 할수 있는, 갈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꾸며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렴이나 안 그러면 추임새에서는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씨구 들어간다, 얼씨구 들어간다는 것은 이때까지 제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얼은 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은 우리가 알 속에 들어가 있는 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이 씨가 되어서 굴러간다. 얼이 씨가 되어서 굴러가면 자라게 되겠지. 자라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보여지고 있던 요 미음으로 보면은 사람이게 되는데 이 미음 속에 이게 확장돼 가지고 얼이 나오는 것 때문에 알이 되는 것 때문에 사랑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 얼이 씨가 되어서 구르는 그래서 그 작업으로 들어간다. 이제 을이 자라는 작업으로 들어간다. 그 법문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는 한잔 들고 나 보니 이제 이렇게 나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알로 드러나게 되고 음성모음 을은 양성모음 알로 돼서 알이 되고 씨는 이 이가 먼저고 어가 나중에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씨앗이 쓰임이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가 먼저 나오고 어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순서는 어이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무런 이치도 없는 거고 한 여러 글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씨와 이와 어를 구분해 가지고 나누어 보면은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누구든지 쉽게 알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보면은 이 시와 서어를 이어서 보면 당연하게 이가 먼저고 어가 나중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은 역시 마찬가지 얼이 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은 잘이 되는 겁니다. 절은 자기를 낮추는 거고 잘은 잘하는 겁니다. 낮춤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자기를 잘함으로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자기를 결국엔 높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람이 되는 거고 이것은 자랑이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 마찬가지 여태까지 을시구도 마찬가지 절시구도 마찬가지 시는 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시가 되어 가지고
자라게 되고 절을 자기를 낮춤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라는 씨가 되는 절이 씨가 되어서 자라면은 잘 자라게 되고 쓰임이 된다. 이것은 나중에 했다는 거지. 알과 쓰는 쓰임은 나중이고 잘과 쓰임은 나중이고 절과 씨가 먼저고 을과 씨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이고 먼저가 만들어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엄마의 태중에서 태백에 타고 태아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그 낙태를 하지 마라 이제 그래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착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의 인격체로서 자라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가지고 알몸을 갖고 나오고 이것이 더 자라가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쓰임으로 씨앗이 요게 씨앗이 씨고 요게 쓰임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 매개체로 몸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 몸이 도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구가 돼가지고 얼만 가지고 얼은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데 어떤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 에너지는 어떤 욕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형으로 이루고 있지만은 어떤 그 의지 욕계와 마찬가지로 의지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이제 더 깊이 되는 것 때문에 자 그런 을을 갖추기 전에는 영적인 작용이 되고 영적인 작용에서 을을 가지게 되고 을에서 몸을 가지게 되면서 그 을과 몸이 이제 같이 합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우리가 을, 이 을이 알이 되는 거고 씨앗은 쓰임이 되는 거고 절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자라게 되고 자기를 자라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씨앗은 쓰임이 되는 거나 절이 자리 되는 거나 씨가 쓰가 되는 거나 의미로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과 씨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을, 이 을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은 금방 얘기대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몸이기 때문에 이 을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이 을은 어떤 연기나 안개처럼 연기나 안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체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안개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그 질적인 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에 맞는 을을 가지게 되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무형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또 유형이게 되는 건데 형체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꼭 안개나 연기처럼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으로 보고 이제 그 에너지가 결집됐을 때 요 을의 모습도 이 몸집의 형태를 평면처럼 그림처럼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에너지가 더 강하거나 이랬을 때는 사람의 형체하고 똑같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대개 에너지가 많아야 됩니다. 원한도 강하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닦은 그 공부가니까 아주 강하거나 많거나 영역이 대단했을 때 그렇게 이것이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영이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완전한 형체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연기나 안개처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몸의 형태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보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설이 타령을 앞으로 혹시 품바 타령을 듣거나 하면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그 노래를 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또 새로운 의미로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2까지 12까지 이제 각각의 달에 있는 행사라든가 의미를 찾아가지고 풀어나가는데 그 1년이 우리가 한 살이게 되는 겁니다. 한 살이라는 것은 살림,
살아가는 어떤 그 살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이,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살이. 우리는 뭐 100세 사는 것 하면 100세 살이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살 살이에서 그 의미를, 한 살을 1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각설이 타령으로서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얘기대로 아주 뜻이 큰 그런 자유로운 자, 작은데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자가 그 깨달으면 그렇게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는데, 우리는 흔히 자유인이다 해가지고 막 자기 방만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만큼 깨달은 게 있어서 그 뜻이 커야 되는 겁니다. 뜻이 큰 게 없고, 그야말로 뭐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저 아메리카 쪽에서는 그 뭐 좀 자유방임하는 어떤 이런 조속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깨달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거 하는 일, 1년 동안에 우리가 평생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일, 그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살이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풀어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각설이 타령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공부하고는 조금 별개로 우리가 노래, 일반적인 노래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몰랐던 뜻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또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끝까지 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좀 더 재밌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자라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진단 말이지, 낮추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계속 또 보시고 다른 내용들도 보시고 이러면서 한 1년 가까이만 조금 정성으로 듣고 공감하시고 하면은 별도의 어떤 그 공부나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시각이 훨씬 1년 전에보다도 훨씬 더 철들고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고 조금 더 높이 또 넓게 밝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작용이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보장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성으로 쉽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의 좀 정독을 하듯이 그렇게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